내가 아줍니다. 우리는 밝은 별과 동박 박사 3명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볼게요. 예수님이 태어났을 날 하나님께서는 하늘에 특별한 별을 하나 달에 주었어요. 만나면 곳에 살던 동박 박사들은 이거는 새로운 왕이 태어났다는 아침을 하나님의 신호라는 것이 동박박사의 발이 쫓아갔어요. 가는 길에 왕이 보라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어요. 해부왕에게 아기왕의 소식을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하루 교회에 할 왕이 있었어요. 박사들은 속기로 말했어요. 이렇게 나도 경배를 드리고 싶으니 아기를 꼭 찾아주시오. 별은 박사들의 베들레헴으로 되돌려 주었어요. 그들은 드디어 아기왕이 찾았답니다. 박사들은 아기 예수님의 경배 드리고 왕에게 드리는 선물을 들었어요. 황금, 향유, 들이었어요. 꿈속에서 박사들은 하나님의 천사를 만났어요. 천사는 경고해 주었어요. 가는 길에 해성왕이 절대 들지 말이요. 그래서 동방박사는 다른 길로 경이 돌아갔답니다. 화가 난 왕. 마태복음 13장 23절. 동박 박사들은 끝내 나타나지 않아 헤롯 왕이 하루 뒤에 올랐어요. 왕은 군사들에게 술을 쳤어요. 예수랑 연락이 찾아와서 유대인 왕이 나쁜 일이라 말이다. 하지만 하나님의 청사는 요셉의 꿈에 나타나 경고를 해주어서 가족을 태우고 애굽으로 도망가요. 이것 안전하다고 말할 때까지 돌아와진 않대요. 그 어느 날 요셉은 마리아가 아기를 예수님 데리고 애굽으로 길을 떠났어요. 여러 해가 지난 뒤 하나님의 천사가 요셉의 꿈이 나타나서 해성왕이 죽었으니 인진 애굽으로 떠나도 안정해요. 요셉이 마리아는 야기의 수를 데리고 고향의 나시렛으로 돌아갔어요. 없어진 예수님. 누가복음 2장 13장 52절. 나슬린 마을엔 예수님 부릉부릉 자랐나. 예수님은 해마다 가족이 함께 예루살렘을 가곤 했어요. 유월의 잔치 축하하기 위해서였죠. 예수님은 12살이 됐을 때도 역시 유월절이 전투에 갔어요. 길이 발들도 없는 사람들도 볼빵 났다. 나사렛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리아가 요즘은 보이지 않았어요. 친척자 이웃들은 모두에게 예수를 보았어요. 학교보다 보았지만 아무도 예수님을 어디 있는지 알아보지 못했어요. 마리아가 요셉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어요. 예수님이 차례 이리저리 지내고 있었답니다.
사흘째 되는 날에 드디어 출산했어요. 상정이 홀로는 선생님의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것이었어요. 그 선생님은 깜짝 놀랐어요. 어린 소녀가 예수님이 너무 지혜롭기 때문이에요. 마리아가 요셉은 예수님께 달려갔어요. 엄마, 아빠가 얼마나 걱정했는지 아니? 마리아가 말했어요. 예수님 나님의 아버지랑 사시다 알고 그래서 말았답니다. 우리 아버지의 집에 와야 할 것은 예수님은 엄마 아빠도 사랑하는 그들의 말씀을 잘 따랄게요. 예수님은 엄마 아빠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서 더 유통통하고 지내게 잘 답니다. 예수님 세례를 베푼 요한 마태복음 3장 1장 17절 마가복음 1장 12절 누가복음 3장 1장 22절 요한복음 1장 34절 요한은 예수님이 조금 먼저 태어났어요. 두 사람은 산촌 사이였지요. 어른이 되자 사막으로 갔어요. 거기서 메뚜기가 벌꿀을 먹어서 살았지요. 요한이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을 주었어요. 사람들은 요한에게 무엇을 올바르게 그런지 궁금한 것을 모두 물어보았어요. 요한이 착하고 진짜라고 주장한 사람이 되라고 말이에요. 또 요한은 하나님의 제일 용서에 대해 전파했어요. 그리고 나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겠어요. 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은 강해서 세례를 베풀었답니다. 요한인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구원해 줄 특별한 사람이 한마디 준비를 하고 있어요. 어느 날 예수님께서 감기로 오셨어요. 요한은 바로 예수님의 그 특별한 사람인 것을 알아채웠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나도 세례를 받아야겠다. 요한은 놀라서 주님이 포기하셨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거는 하나님의 뜻이라는 하고 말씀했죠. 요한은 예수님이 요단강에서 오셔 가세대를 베풀었어요. 이때 하늘에서 열리면 하나님께 성경 비둘기가 이 모습으로 내려와 예수님의 사뿐히 내려앉았답니다. 그러자 예수 하나님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이다. 내가 너를 몹시 기뻐한다. 오늘은 도란도 어린이 그림 성경이라는 이야기를 읽어봤는데 어땠어요? 재밌었나요? 그러면 다음에 또 봐요. 안녕!